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렸습니다. 활기찬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 영석고등학교 체육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50여 명의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의 운동회, 아자체육대회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하여 체력을 기르고 그 체력을 통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봉사와 지역경제에 많은 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만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참 일꾼들입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신나는 운동회를 개최해 봉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렵고 그리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을 만나게 되면 몸이 먼저 가능한 분들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를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드는 그리고 끈끈한 악역처럼 우리 사회를 묶어주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질럽고 살맛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데 저도 앞장서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조하는 모습도 커다란 공을 굴리는 모습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즐기는 봉사자들은 아이들만큼 행복해 보입니다. 의정부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쉬워 보이는 경기이지만 마음을 모아야 제대로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승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운 함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의 즐거운 열정 충전. 그 열정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지켜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